1탄 세일 꽂고 한글로 많이 읽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원래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선생님 아버지께서 수학 선생님이시라고? 선생님 아버지가 수학 선생님이시고, 선생님 형도 수학을 가르쳐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집안이 수학을 다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 서울대학교 수학과 딱 들어갈 때부터 가르치는 걸 내가 적성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께서 학원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는 지금까지 쭉 가르쳐 왔던 거야. 메가스터디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 아버지 학원이에요. 선생님 아버지가 원장님이죠. 선생님 아빠. 그러면 부원장님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선생님 엄마. 수학 선생님이 계시죠? 수학기. 누구겠어요? 선생님 형이요. 그 아래 수학 선생님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구겠어요? 이게 나죠. 가족 경영이었어, 가족 경영. 그래서 그냥 동네 학원이었어요, 동네 학원. 동네 학원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쭉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름 중 하나가 삼부자 느낌이, 삼부자란 말이야. 그럼 삼부자 학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동네 학원에서 중간에 선생님의 교체가 없어. 너희 중학교 때 같은 때 생각하면 갑자기 선생님들 중간중간에 바뀔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바뀔 리가 없어요. 갑자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란다 하고 이제 여기서 나가거나 그럴 리는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온 친구들이 그냥 일관된 관점으로 당연히 형과 내가 다 아버지한테 수학을 배웠으니까 가르치는 게 다들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6년 동안 우리의 관점으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쌤이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쌤이 이제 군대 딱 전역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학원 일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과외만 하다가. 그럼 쌤이 딱 군대 있을 때, 내가 없을 때지. 이제 이 안에 중학교 애기들도 있고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 학생들이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불렀었냐면, 당연히 쌤이 아버지, 원장 선생님, 원장 쌤이라고 불렀어. 그럼 선생님 어머니를 이제 부원장쌤 부르는 거야. 이제 선생님 형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라는 건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 원장쌤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래도 선생님이네? 그런데 자기 딴에, 우리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안나 보이네? 라고 해서 선생님 형을 꼬마쌤이라고 부른 거야. 그래서 이제 꼬마쌤이라고 부르던 우리 형에 대해서, 내가 없었지? 이때까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딱 전역을 하고,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학원을 해야겠다 해서 내가 딱 들어간 거지. 그럼 생각해봐. 이 학생들 입장에서 원래 꼬마쌤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가장 아래에 있었는데 그 사람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또 들어왔어. 그럼 이 사람을 뭔가로 불러야 되는데 꼬마쌤보다 나이가 어려. 그래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입에도 담기 어렵죠. 저는 꼬꼬마쌤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은 메가스터디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 메가 들어온 지한 지금 3, 4년 정도 됐나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선생님이 기현쌤이 아니라 꼬꼬마쌤이었어, 꼬꼬마쌤. 그래서 이제 꼬꼬마쌤이라고 이름이 불렸었는데, 이게 솔직히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이 불러주면 나쁘지 않아. 애기들이잖아. 애기들이 꼬꼬마쌤 하면서 하면 괜찮죠. 근데 문제가 뭐야? 얘네가 점점 커져요. 고3이 되면서 수능 대비까지 하잖아. 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고2, 고3을 가르치니까 고3을 이제 가르치면 이 덩치가 커지는 애들이 점점 처음부터 나를 꼬꼬마쌤 부르다가 갑자기 기현쌤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덩치 큰 애들이 이제 꼬꼬마쌤 하면서 이제 달려오죠. 아, 학원 내에서는 괜찮아. 근데 동네 학원이라고 했잖아. 동네 학원이면 이제 뭐 주변에 롯데몰 이런 데 가면 애들을 만나요. 밖에서 만나면 갑자기 아는 척을 하면서 아는 척하면 반갑지.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꼬꼬마쌤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 그 정도는 그래,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어느 날에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이었어. 중학교 1학년인가요? 2학년? 2학년 정도 친구라고 생각해보자. 쌤은 고등학교 친구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중학교 반에는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근데 당연히 동네 학원이다 보니까 애들 얼굴들은 다 알잖아. 그리고 가끔씩 이제 수업을 한 번씩은 했어요.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솔직히 얘들아, 우리도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렇잖아. 우리도 한 60분 정도 시간 딱 지나면 선생님, 끝내주세요 하면서 이제 막 표정으로 눈빛을 보내줘. 이게 1시간 반 이상 지나면 이제 집중을 더 이상 못해.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수업 들어가면 이제 한 30분 정도 수업 빡세게 하다가 잠깐 다른 썰 풀다가 이제 또 수업 조금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썰 풀다가 좀 재밌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느 날에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A라는 친구라고 할까요? 학원에 왔는데 당연히 학교 끝나고 학원에 온 거지. 오면서 이제 나한테 꼬꼬마 쌤 하면서 쌤 학교에서 선생님 봤어요 오늘 그러는 거야 나한테.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나는 그 학교를 간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했더니 이 친구가 학교 진로 시간에 그래 진로 시간에 혹시 뭐 하니? 뭔가 이제 뭐 꿈을 찾아서 뭐 영상 같은 것도 보고 뭔가 활동 같은 것도 하는데 진로 시간에 오늘 이제 하나의 영상을 틀어주셨대 선생님께서. 근데 거기에 공부에 다닌 영상을 틀어주신 거야. 근데 우연히도 선생님이 나온 이 영상을 틀어주신 거지. 생각해봐. 이 A라는 친구가 갑자기 학교에서 아는 얼굴을 본 거야. 얘 꼬꼬마 쌤이니까. 그럼 이 친구들 입장에서 얼마나 반가워요. 솔직히 생각해봐. 너희가 뭔가 TV나 유튜브나 뭔가를 볼 때 보다가 어?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라고 하면 얼마나 반가워요. 또는 너희가 길거리 지나다닐 때 뭔가 카메라 들고 있는 방송가 같은 느낌이 있으면 야, 나 안 나오나? 하면서 영상 찾아보고 약 2분 30초에 나 나왔다 하고 이제 댓글 달고 뭔가 아는 사람이 나오면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이 A라는 친구가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야. 야 우리 꼬꼬마 쌤이야 이제 친구들한테. 당연히 얘는 나를 알지만 이 친구의 친구들은 나를 모르겠지. 그래서 옆에 있는 B라는 친구한테 야 우리 학원 꼬꼬마 쌤이야 이제 자랑을 딱 하려고 하는데 차마 아무 말을 못했대. 무슨 일이야 했더니 이 B라는 친구가 나 모르는 친구야. 딱 영상이 틀기 전에 얘들아 썸네일이 딱 뜨잖아. 여기 뭔가 오른쪽에 뭐가 있겠지 제목 같은 게. 썸네일 얼굴을 딱 보고 이 친구가 야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 보고 이 친구가 나를 모르는 친구지. 모르는 친구가 나를 보고 야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 하면서 웃더래. 차마 이 친구가 내가 아는 선생님이야 라고 얘기를 못했다는 슬픈 전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고 또 막 EBS 가가지고 이런 영상 찾아볼 필요는 없어. 이런 얘기 해주니까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유료결제에서 30분짜리 영상이거든 이게 유료결제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래서 학원상 학생들이 선생님 성형하셨어요? 이런 얘기 개 많이 들어요. 아니야 성형해서 이 얼굴이면 안 되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듣긴 한데 그래서 항상 1탄생 꼬꼬 꼬꼬마 쌤이었는데 이제는 오래됐죠. 그래서 이때 가르치던 친구들이 이제 벌써 졸업반이 되고 이제 벌써 취업을 하는 준비하는 시즌이 돼가지고 그래요. 기억합시다. 뭐 이거 말고요. 1탄생 꼬꼬요. 알았죠?